스타디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마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웃는 얼굴로 다녀라. 평소에 미소를 지어라. 그런데 이런다고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는 미소를 지은 덕분에 삶이 바뀌었다는 한 남성이 보낸 편지가 등장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사연을 들어볼까요? 저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는 윌리엄 B. 스타인하트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18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아내를 보고 미소를 짓거나 말을 건넨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무뚝뚝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배운 대로 일주일 동안 미소 짓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머리를 빗으면서 거울에 비친 무뚝뚝한 제 면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우중충한 낯짝을 벗어던지자. 웃어보자.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아침을 먹으러 자리에 앉으면서 아내에게 여보, 좋은 아침! 이렇게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네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아내가 놀랄 거라고 경고하셨죠. 글쎄요, 아내의 반응을 과소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아내는 당황하다 못해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거라고 말해주었고 두 달간 매일 아침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달라진 태도로 저희 가족은 지난 두 달 동안 작년 한 해보다 더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근길에 엘리베이터 안내원을 만날 때에도 좋은 아침! 이라고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현관 안내인을 만날 때도 지하철 매표소 직원에게 잔돈을 받을 때도 미소를 지어 보이죠. 직장에서도 얼마 전까지는 제가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냅니다. 머지않아 모든 사람이 저에게 미소로 화답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불만이 있거나 불평하러운 사람들에게도 밝게 되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소를 지으면 중재가 훨씬 쉽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미소가 많은 돈을 벌어다 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매일매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저는 다른 중개인과 사무실을 함께 씁니다. 그 중개인의 직원 중에 호감이 가는 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얻는 결과가 너무 기뻐서 그 친구에게 얼마 전 인간관계에 관한 저의 새로운 철학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백하기를 제가 이쪽 사무실로 처음 왔을 때 저를 끔찍한 투덜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야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웃을 때 정말 인간미가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비난하는 습관도 버렸습니다. 이제는 비난 대신 칭찬과 감사를 전합니다. 제가 원하는 바를 말하는 것도 멈췄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제 삶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행복하고 더 부유하고 친구도 더 많아졌습니다. 인생에 그보다 중요한 일은 아마 없겠죠.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거의 100년 전에 쓰인 책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오늘날 상황과 맞지 않는 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웃는 얼굴로 대하면 상대도 웃는 얼굴로 화답하고 웃는 얼굴로 배우자를 대하면 가정도 더 화목할 거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아닐까요? 문제는 그렇게 당연한 것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놓치기 쉽다는 점이겠죠. 여러분도 미소로 주변을 대해보세요. 물론 이 사연처럼 미소 덕분에 엄청난 변화를 겪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나와 내 주변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 거라는 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행복을 퍼뜨리며 사는 것. 인생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